정말이냐? 야, 회사에서 아파트까지 내준다고? 야, 그 맛에 기획사에 들어가는 건데, 아니 너 같은 애도 들어가는 기획사를 왜 나 같은 인재가 못 들어가는 걸까? 하늘이 원망스럽다. 하늘 원망하지 말고 네 자신이 왜 기획사에 못 들어가나부터 생각을 해봐라. 아줌마는 왜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? 아니지? 누나. 얘 또 징그럽게 왜 이러냐? 누나 아들 더블샵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라면서. 나도 좀 어떻게 안 될까? 누나? 응? 응? 야, 대박이 빨리 안 나고 뭐하냐? 어, 누나, 우리 이따 그것 좀 은혜내보자. 아줌마랬다, 누나랬다. 참 인간성도 없지, 쟤는. 아파트로 이사가게 돼서 좋니? 네. 언니 목욕시킬 때마다 뜨거운 물에 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물 조절되는 욕실에서 언니 목욕시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다 벌렁거려요. 이게 다 아줌마 덕이에요. 그게 왜 내 덕이야? 솔직히 아줌마하고의 인연 아니었으면 우리 대표님이 저 더블샵에 계약해 주셨겠어요? 우리 아들 이래서 무서운 애야. 더구나 나하고 인연 때문에 누구 뽑아주고 그럴 애 아니니까 괜히 민망하게 덕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래도 다 아줌마 덕인 것 같은 걸 어떡해요. 얘가 정말 좋긴 좋은가 보네. 네. 할 얘기 있어요, 동아 씨. 야, 할 얘기 있다는데 얼른 가봐, 이놈아. 아, 들을 얘기 없으니까 그래. 아니, 들어봐야 알지. 네가 어떻게 알아? 우리 외국으로 가요, 동아 씨.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. 이름도 바꾸고 그래야겠지만 나 할 수 있어요.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요? 동아 씨랑 같이 갈 수 있는 방법, 그게 유일하니까요. 다 버리고 나 같은 놈 때문에 이름까지 받고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고요? 동아 씨만 내가 누군지 알면 상관없어요. 나랑 같이 가다가 후회하게 되면요? 그런 일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요, 동아 씨. 진지야, 뛰지 마, 넘어져. 새 반지 보여줄게, 어진아. 나 못 가요. 왜요? 어진이 자식한테 나밖에 없으니까. 저 자식하고 윤서 씨 못 바꿔요. 새하얀 머플러에 얼굴을 묻고. 예? 진진 씨. 네, 윤서 씨. 혼자 있네요? 네, 뭐 저한테 할 말 있어요? 들어와요. 네. 여기 앉아요. 무슨 얘긴데요? 에, 뭐 들어보나 마나. 동아 자식 속 썩이는 얘기겠지만. 맞구나. 동아 씨하고 같이 외국으로 가자고 했어요. 외국이요? 네. 동아 씨랑 같이 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이강석 씨가 말해줘서. 근데 동아 자식이 싫대요? 어진이하고 저 바꿀 수가 없대요, 동아 씨. 예? 어진이 두고 갈 수가 없다고요. 저도 어진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지만 저희 둘도 떠나서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아야 될 텐데 어진이까지 데려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요. 나중에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부르면 모를까요? 동아 씨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. 윤서 씨, 정말 고맙다. 부잣집 아가씨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꼴통 자식 때문에 힘든 길 가겠다고 하니까요. 그리고 윤서 씨, 대단해요. 뭐가요? 그런 용기 있는 윤서 씨가 대단하다고요. 그 꼴통 자식은 내가 설득해볼게요. 그래 줄래요?
묵사발을 만들어서라도 윤서 씨 따라가게 만들어줄게요. 저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? 역시 정우현 실력 녹슬지 않았네 뭐. 저기 가사도 사장님이 바꾸신 부분이 아주 좋은데요? 야 삐리 와 삐리. 이건 빅히트의 감이 빡 오는 거야. 전부 다. 내일 이거 들고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. 아 그래야지. 아니야. 뭔가 부족해. 아 좋은데 왜 그러세요 사장님? 곡도 너무 평이하고 가사도 너무 설명적이야.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. 안 돼 이걸로는. 아 된다니까요 사장님. 한번 가져가 보고. 아 되지도 않을 걸 왜 들고 돌아다녀. 저 완벽주의를 어쩌겠어. 병인걸. 진주야, 아파트로 가지 마. 같이 가자, 어찌나. 이 신기한 재주를 나 혼자 하기 정말 아깝네. 왜 안 자고 기어 나오냐? 걸어 나왔지. 기어 나왔냐, 인간아? 왜? 싱숭생숭해서 잠이 안 오냐? 사랑의 도피를 하려니까 설레냐고. 윤서 씨한테 다 들었다. 꼴통 소년. 윤서 씨 말대로 하라는 거면 입도 뻥긋하지 마라. 어진이, 내가 맡을게. 지금 내 형편이면 우리 언니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겠지만 내가 가수 되고 나면은 지금보다 형편이 많이 나아질 거 아니야. 너 떠나고 나면은 내가 어진이 맡겠다고. 어?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. 또라이 같은 집에. 뭐? 이 자식은 저 위에서 어진이 맡아주겠다는데. 네가 왜 남의 조카를 맡아? 친구잖냐 짜샤.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거는데? 그 정도도 못해주겠냐? 너 정말 그렇게 살다가 말래? 뭘? 정말 결혼도 안 하고 네 언니랑 남의 조카까지 끼고 살다가 그냥 갈 거냐고. 그게 어때서? 너도 제발 네 인생 챙기면 살라고. 이 물색 없는 지집애야. 너 가수 되고 나면 지금부터 형편도 나아질 거고 그럼 그땐 네 언니 하나면 너 좋던 남자도 생길 거 아니야. 그런 꿈은 없다. 우리 언니 데리고 어떤 놈한테 시집을 가겠냐? 그러니까 동아야, 어진이. 진진아. 어? 아름답고 귀한 건 갖는 게 아니다.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거야. 잘못 만지면 망가지니까. 난 그 여자 잠깐이라도 바라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.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면 망가질 거 아는데 그러는 거 아니지? 윤서 씨가 그러겠다는 거잖아. 그 여자 망가져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살 자신이 없다고 이 멍청한 지집애야. 저 꼴통을 어쩌냐.